문제 해볼까 그러면 테스트요? 안녕하세요, 우쏘입니다. 여보세요. 우쏘는 인생 대역전을 꿈꾼다. 빌어먹을 치 없는. 너무 소름돋게 현실과 똑같아서 오히려 현실 같지 않은 그런 게임. 맞아요. 인생 역전 게임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와우. 와우. 하나의 인생을 살고 생을 마감하기까지를 저희가 한번 같이 달려보는 그쵸. 그런 게임입니다. 같이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Let's go. 재밌을 겁니다. Let's get it. 자, 저희는 시작하기 전에 대학을 진학할지 취업을 도전할지 결정을 해야 됩니다. 그에 따라 시작 자본이 다르거든요. 와, 인생의 첫 번째 이제 갈림길인가요? 그렇습니다. 저는 노란색 하겠습니다. 파란 거로 보시고. 내가 빨간색 하겠습니다. 파란색. 저는 취업 도전하겠습니다. 오, 이번에는 대학. 아, 오케이. 오, 등록금 내고 시작한다. 여러분, 대학은 안 가도 됩니다. 인생은 성적 순이 아니잖아요. 나는 내 인생대로 한번 살아보겠습니다. 형 인생대로. 아, 내 인생대로. 자, 갑니다. 하나, 둘, 셋! 어? 10! 약 10! 와, 총 10! 좋아! 7, 8, 9, 10인데 이게 무조건 스탑! 스탑 표시가 있으니까 무조건 스탑하고 첫 직업을 선택해야 됩니다. 아, 직업을 뽑게 됩니다. 근데 저는 대학을 나오지 않았기 때문에 학위가 필요한 직업은 선택할 수가 없습니다. 직업을 제비 뽑기로 하다니! 인생이 원래 이런 것인가? 아! 판사라는데! 와! 판사라는데! 나 진짜 오버다! 당신은 판사를 할 수 없습니다. 완전 내 머리 스타일 판사인데. 자, 나와라! 개그맨이 나왔습니다. 오그맨. 오. 하나, 셋. 오, 위험했다. 넘버 4. 새로운 연구에 몰두한다. 아, 새로운 연구 한 번씩이다. 아, 이거 대학 졸업 늦어지는 거거든. 아, 뭐야? 갑시다. 직업 선택으로. 아이, 어? 아, 오케이. 7. 직업 선택. 뭐 직업 카드가 될까? 이렇게 많은데 도대체 뭐가 있을까? 요리사. 와, 멋있다. 태훈이 어렸을 때 꿈이거든요. 우와, 태훈이 형 요리사 삽니다. 태훈이 어렸을 때 꿈을 이뤘다. 아리. 어? 4. 아, 아이씨. 보탱과 같은 대학에서 같은 연구를 했다. 사이가 좋다. 형 구하러 와준 거야? 아니, 나도 잡혔어. 그건데. 오케이. 자, 보탱과 혜리는 한턱 쉬게 됐고요. 같이. 자, 갑시다, 우리는 빨리. 우리? 일단 월급이 지났으니까 월급. 아, 월급. 30만원만, 30만원을 주세요. 아, 30만원만. 나도 월급 60만원을 받자. 뭐야, 9. 9. 8. 9. 몸살 검지에 걸리다. 앞으로 내 칸. 하나, 둘, 셋, 넷. 30만원. 병원에서 진료를 받다. 아니, 무슨 몸살 감기로 30만원씩이나 해. 내 월급이 60만원인데. 좋아요. 이제 아직 연구에 몰두해 있던 두 분. 아, 출발합니다. 말도 안 돼. 아, 5. 5 나왔습니다. 5. 하나, 둘, 셋, 넷, 다섯. 오, 장학금! 아, 장학금! 10만원, 그 졸업! 받았어. 졸업을 축하합니다. 졸업증을 드리겠습니다. 아, 졸업증까지? 와. 이야. 짠. 이마에 붙이세요, 이마에. 졸업했다. 아, 졸업? 하리 형. 와, 잘 돈다! 1, 2, 3. 여기에요! 뭐라 써 있어요? 형 인강 들었다, 인강. 학원 수업을 수강한다. 형 졸업증을 일단 드리겠습니다. 축하드립니다. 아, 10만원 축하해. 개그맨 우디. 달린다! 오, 와, 잘 달려, 잘 달려, 잘 달려! 과연? 9! 7, 8, 9. 인생 역전! 인생 역전 카드 하나를 뽑겠습니다. 하나, 둘, 셋, 뿅. 오, 월급 플러스 40만원! 대박! 와, 해외 시장으로 진출했어! 해외 시장으로 진출했습니다. 자, 좀 잘 나가시네. 자, 직업입니다. 아, 어차피, 어차피 먼저. 열심히 공부했어요! 자, 과연! 이거 하기 필요 없을 것 같은데? 오, 의사다! 어? 의사가 됐어! 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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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엄마, 우리 보시지만 의사가 나왔어! 저는 형, 우리가 너무 가난한데? 그러니까. 저는 요리사로 못 살겠습니다. 저는 아파트 하나를 사야겠어요. 우와, 우와, 설마 역전 아파트? 어, 뭐야. 역시 내 집 마련의 꿈을 이뤄야 하지 않겠습니까? 250으로 역전 아파트 구매! 우와. 와, 진짜 내 인생 같은데? 너무 느려 지금. 너무 느려. 자, 혜리 형의 직업 선택 갑니다. 자, 뭡니까? 우와, 아, 스티브 잡스네? 어? 우와, 사업가 하기 필요. 1단계부터 100만원이에요. 와. 와. 어, 잠깐만. 주의, 게임 종료 시 300만원 기부. 아, 진짜요? 다림지 역시 난 느리구나. 1, 2, 3, 4, 5. 저장판? 5 나와서 딴 사람한테 50만원을 받습니다. 오! 뭐라고! 와, 뭐라고요, 이게? 2, 3, 4, 5! 어? 저작권 소송. 아, 뭘, 저작권 소송 걸게 뭐 있어요? 어디, 어디 유행어 뭐 있죠? 좋습니다! 그거 제 거 아닌가요? 빨리 버려. 저작권 소송 가시죠.
변호사! 안 돼! 내가 50만 원 뜯겼어! 와, 여기는 지금 뭐였죠? 옆자리 아파트가 있는 사람이란 말입니다. 좋아요. 와, 좋다, 좋다. 저작권 써서. 와, 보이프 비니크엔. 와, 금광을 발견한다. 한 5? 100만 원. 벤처 사업, 금괴 찾기 벤처 사업. 골드! 아! 사다 사! 여유를 잃지. 아, 나도 저작권 소송 못 하나? 소송이라? 안돼 안돼 안돼. 저작권 소송 리벤지 간다. 9 나오면 저도 저작권 소송 걸 수 있어. 이거를 다시 찾아. 아니지 아니지 아니지. 좋습니다는 내 거지. 오케이 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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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간다. 이번 당신. 말이 안 되는 소리였어. 50만 원 다시 돌려받았습니다. 와, 잔돈으로 드렸습니다. 아, 아, 귀엽기네. 와, 상상도 못한 거. 진짜 어이가 없네. 로또. 3 나오면 로또예요? 로또. 로또. 3 아니면은 이 근처에 뭐가 많은데 좋은 게. 1, 3. 와! 3이다. 오, 3에서. 자, 로또 로또가 로또 갑니다. 1부터 10까지 형의 숫자 고르시면 돼요, 그러면. 4, 8 하겠습니다. 아, 난 느낌이 5다. 5. 진짜 이게 꽃이다. 오. 9. 7이 마음에 들었어요. 4, 5, 7, 8, 9입니다. 자, 고치기 돌리세요. 한번 차라라, 차라라. 9. 가! 10이야, 10. 10 없잖아, 10. 아, 야, 와! 아, 이게 한 번만 더 갈까? 월급. 오, 벌써 3단계에요, 벌써. 와, 150만 원이야. 190만 원입니다, 그거는. 어? 계약서가 있기 때문에. 아, 씨. 너무 잘 나가요. 190이에요, 190. 난 동네 사겠습니다. 카페를 내가 조용히 해야겠다. 아, 역전 카페 구이. 아, 내가 해리 형네 카페 광고 보내야 되겠다. 아래로 가는 거. 우후. 3. 어, 인생 역전 나도 두 개다. 와, 인생 역전 진짜? 와, 개부러워. 어, 뭐야? 뭐야? 우와, 월급 두 배 보냈어요. 아, 씨. 이런 20만 원짜리 계약서랑 월급 두 배 보냈어. 역전 카드가 진짜 좋아. 계약서 근데 중복 안 되죠? 네, 이거 안 버리는 겁니다. 저는. 오케이, 오케이. 나다. 저작권 소송이나 걸려라. 하나, 둘, 셋, 세 개. 오오! 누구에게 50만 원을 뜯을 것인가? 야, 얘한테 뜯어야지. 형님, 아, 진짜. 아니, 말도 안 돼. 아니, 내가 50만 역전 월드 못 사겠다. 오케이. 자, 이제 중간 점검 한번 해볼까요? 자, 여기서 시작했는데, 저희는 주로 이제 여기 이쯤에 다들 와 있고요. 혜리 형이 아직 여기 계십니다. 월급 받게! 오, 잘 들어간다, 잘 들어간다, 잘 들어간다. 하나, 둘, 셋. 주식봉으로. 생일 선물을 받았다. 30만 원 받은. 와, 생일 축하합니다. 돈봉이 터지셨어. 370만. 형은 어떠죠? 자금이 얼마죠? 360. 360만. 안 알려드릴 겁니다. 그래요? 물음표, 혜리 형은요? 40만 원. 40만 원. 혜리 형, 진출합시다, 저희. 1, 1. 1! 3이죠. 1. 고급레스토랑. 아니! 원래 나 이런 데 좋아해. 레스토랑 이런 데 좋아해. 1, 2, 3 그냥 월급. 오, 월급 보너스 두 배를 사용해서 300만 원을 받겠습니다. 400만 원으로 역전 월드를 구매하겠습니다. 와, 아, 역전 월드를 내가 사야 되는데. 와, 와, 이쁘다. 돈 너무 많다. 괜찮아, 괜찮아. 노년의 말, 노년의 비참한 체험을 맞게 되겠지. 오, 뭐야, 그거요? 인생 체인지! 우와!